할렐루야. 네, 제가 오늘 이제 헌신예배 설교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특별히 이제 헌신에 대한 설교를 할까 이제 인용극을 할까 했는데 제가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을 하면서 살아왔는가를 그냥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전 18살 때까지 교회를 안 다녔습니다. 친구를 따라서 우연히 교회를 나갔는데 갑자기 그 주일날 아침에 교회 가가지고 이렇게 밖에서 구경하고 있었어요. 주일학교 어린이 예배 때. 근데 그 어린이 예배 때 마침 선생님 한 분이 결석을 하신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 애들 선생님이. 그때 그 부장님이 김윤대 부장님이라는 분인데 오시더니 이렇게 보더니 정년, 나 처음 본 거죠. 이 교회 다녀? 그래서 이게 다닌 지는 얼마 안 됐지만은 다니긴 다니는 거니까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애들 좀 가르쳐줘. 그 처음 교회 나왔는데 얼마 안 되는데 주일학교 교사를 하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아니요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항상. 하라고 그러면 항상 예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교회에서 뭐 시키면은 예 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헌신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예 하고 근데 뭘 가르쳐요? 그랬더니 걱정 마세요. 거기 계단 공과를 하나 딱 가지고 오더니 요거대로만 가르치면 된다 그러면서 공과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읽어보고 그 내용이 아직도 기억에 나요. 그날이 부활절 날이었어요. 도마가 본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뜻인데 그 내용을 가서 제가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뭘 깜짝 놀랐냐면 내가 애들을 이렇게 잘 가르친다 하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내가 이런 은사가 있었구나. 내가 이런 은사가 있는데 몰랐네. 그래서 그때부터 주일학교 이 아이들 가르치는 데에 올인을 했는데 헌신을 했어요. 정말 나이 가진 재능과 모든 능력을 그냥 다 바쳤는데 어느 날 보니까 어린이에 관련된 책을 70권을 썼더라고요. 지금도 인터넷 서점에 가면 많이 있어요. 일반 서점엔 품절이 돼서 없어요. 근데 인터넷 서점에 가면 내 김홍영 목사 저 김홍용이 아니고 영입니다. 오늘 주보엔 잘못 나갔어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천국은 마치 뭐 내 안에 부어주소서 등 오늘 내가 만든 노래가 몇 곡인가 봤더니 한 120곡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120곡 정도를 제가 만들고 그리고 또 인용극은 한 5,000번 공연을 했어요. 해외에 나가서 이제 교사 세미나를 인도를 했는데 이번에 네팔 간 게 160번째입니다. 근데 이번에 갔더니 애들이 너무너무 재밌어 하니까 우리 교회도 와서 해달라. 우리 교회도 와서 해달라. 그래서 내가 너무 바빠서 못 간다고 그러니까 새벽에라도 와서 해달라. 애들 학교 가기 전에 와서 인용극 공연해달라. 그래서 새벽 6시부터 가가지고 인용극 공연했더니 애들이 100명이 모여가지고 그 네팔 애들이 은혜를 받고 그리고 책가방 들고 학교를 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과 재능과 젊음을 그냥 헌신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고 계시는구나. 오늘 또 이렇게 세교로 중앙교회에 와서 말씀 전하게 해주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 이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리고 인용극을 하도록 하겠어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아름다워요, 흉측해요. 아주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었어요. 빛나는 태양과 그리고 밤에 뜨는 달과 그리고 또 수많은 별들도 다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죠. 네, 별. 그리고 네, 이 땅에 수많은 풀과 채소와 그 다음에 과일나무와
여러 가지 먹을 것들을 많이 만드셨어요. 쇽! 그리고 수많은 옷들도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막 날아다니는 수많은 벌레들도 만드셨어요. 벌레들이 네, 얼마나 귀엽습니까? 네. 벌레가 징그럽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고정관념을 깨트려야 돼요. 얼마나 귀여워요. 벌레들이 하늘을 발 네, 날아다니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네, 네, 새들도 만들었어요. 새 하면서 뭐 새 만들 게 어디 갔어? 그런 줄 알고 이걸 내가 가지고 왔죠. 아니, 이걸 옛날에는 입으로 불었었거든요. 근데 늙으니까 못 불겠더라고. 아유, 진짜로 제가 30대 때는 이걸 10개를 입에 넣고 한번 훅 불어봤어요. 그랬더니 10개가 쫙 불리더라고. 어휴, 근데 지금은 그렇게 했다가 쓰러져요. 이게 힘이 떨어졌어요. 그래도 한두 개 정도는 제가 불 수 있습니다. 이거 뭐 어렵진 않아요. 이 정도는 뭐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 어린이들. 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또 하늘에 막 날아다니는 새들도 만들었어요. 네. 새들이 그냥 깍깍거리면서 막 날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아, 그리고 또 동물들도 만드셨어요. 동물들. 강아지, 기린, 원숭이 이런 짐승들을 만들었어요. 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네. 아,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래야 알 수가 없어요. 예. 이따 죽게. 이따 다 줄 거야. 우리 어린이들, 원하는 어린이들은 다 줄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마라. 그래가지고, 이 짐승들이니 뭐니 많이 있지만은 이것들은 하나님을 알래야 알 수가 없어. 예,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그 속에 없었어요. 그래서 개가 예배 드리러 교회 나오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애들은 하나님을 몰라. 고양이가 회개하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하나님 주잡아 먹은 거 회개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걔네들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그런데 오직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존재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사람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을 가진 우리 사람들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서 네, 이 땅에 창조하신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근데 이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놈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사탄이에요. 사탄. 네, 이 사탄이는 이게 성경에 뱀으로 나오고 있어요. 뱀. 이 사탄이가 에덴 동산에 처음으로 등장해요. 창세기 2장에 보니까 에덴 동산에 처음으로 들어와서 한 일이 뭐냐면 사람을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하는 거야. 죄. 예.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과 영원히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 뱀이. 에이히히. 하나님이 이 동산의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히히히. 이걸 먹으면은 얼마나 똑똑해지는데 왜 안 먹는 거야? 이거 먹으면 죽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어. 이거 먹으면 정녕 죽어. 아니야! 안 죽어! 먹어봐! 그래가지고 맨 처음 사람 하와와 아담이가 이거를 따먹었어요. 또 아담이도 그거를 또 따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아, 이 나쁜 흉악한 악한 영들이 사람의 마음속에 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때부터 죄가 시작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죄를 짓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막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는 거야. 막 남의 걸 막 뺏는 거야. 그러니까 막 칼을 만들어가지고 돈 내놔! 막, 막. 그 사람들이 막 죽이고, 그러니까 또, 아, 복수를 할 거야, 복수. 그러면서 또들 집에 가서 또 더 무시무시한 걸 만드는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내가 지난번엔 당했지만 이번엔 복수를 할 거야. 이야! 그래, 그래, 이따가 이거 가져. 아유, 이렇게 사람들이 서로들 막 죽이고 싸우고 이러다 보니까 큰일 났어. 사람들이 천국 가는 사람이 없는 거야. 다 지옥에 가게 생겼어. 게다가 우상숭배라는 거야, 또. 하나님 대신, 이번엔 목사님이 네팔에 가서 2주 동안 선교하고 왔는데, 동네 동네마다 고목나무가 있어, 고목나무. 사람이 한 10명이 이렇게 이, 둘러서 잡을 정도로 큰 고목나무인데, 아침에 보니까 여자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야, 고목나무에게. 고목나무님, 복을 많이 주시옵소서. 고목나무. 그리고 그 고목나무가 길 한복판에 있는데 그걸 캐내질 못해. 차들이 못 가고 일방으로 다니는 거야. 저쪽에서 오면 기다렸다가 이쪽으로 가고. 아니, 저걸 왜 캐내질 않아요? 그리고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고. 저게 신인데 어떻게 캐내느냐고. 신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나라가 발전이 되겠어요. 발전이 안 되지. 한 달 월급이 10만 원밖에 안 돼. 사람들, 노동자들 월급이. 우리는 하루에 10만 원 벌어도 지금 쩍가구들 지금 그런 판인데. 그러니까, 아, 참, 그런 걸 봤어요. 이 마귀가 들어오니까 이렇게들 사람들이 어리석어지고 우상숭배하고 죄 짓고 그러다 지옥에 가게 생긴 거야. 다 지옥에 가게 되면 되겠다, 안 되겠다? 하나님이 보시니까, 지옥에 가면 안 될 것 같아, 다. 이들을 구원해야 되겠어.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의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신 거야.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서 회개를 가르쳤어요, 회개. 아무리 회개를 가르쳐줘도 오히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야. 아, 저게 어느 대학 나온 놈이야? 뭐 이러면서. 어? 아, 공부도 많이 못했다며? 목수 출신이라며? 이러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시작하더니 얼마 있다가 에이, 저자가 너무 인기가 많아, 안 되겠어. 그러더니 예수님을 죽여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거야. 그래가지고 다들 놀랬어요. 예수님 죽었으니까 이제 큰일 났어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났는데 예수님 무덤에 웬 여자들이 찾아왔어요. 이 무덤 안에 예수님이 계실 텐데 어디 계시지? 그런데 예수님이 안 계신 거야. 예수님 어디 계세요? 나는 여기 있다. 어? 아!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야. 그러더니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얘들아, 너희는 온 세계에 다니며 온 세계로 다니며 복음을 전해라. 예? 어떻게 전해요? 네, 너희들은 온 세계에 다니며 이렇게 교회를 세워라. 교회를 세워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교회를 잘 다니기만 하면은 다 천국 가는 거야. 할렐루야. 교회를 잘 다녀서 세례받고 또 봉사하고 찬양단도 하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야. 그래서 주님께 큰 영광 돌리는 거야. 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게 복음이야.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죄가 많아도
나는 죄가 많아요, 예수님. 그래도 걱정 말아라. 너희 죄로 회개해라. 예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는 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인용곡을 시작하도록 하겠어요. 부자와 나사로. 어느 마을에 아주 돈이 엄청 많은 부자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자는 다른 사람으로 해서는 조금도 희생할 줄 모르고 오직 자기밖에 모르는 욕심쟁이였어요. 나는 이 양주에서 제일 가는 부자야. 돈이 엄청 많아. 그런데 내가 옛날에는 바보같이 살았어요. 왜? 너무너무 돈을 아껴가지고 밥도 잘 안 먹고 맨날 라면만 먹으면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냥 갑자기 길에서 퍽 하고 쓰러졌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니까 아이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이제부터는 내 돈을 하루에 2천만 원씩 쓰자. 무조건 2천만 원씩 쓰자. 그래도 내가 100년을 써도 다 못 써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하루에 밥을 7끼씩 먹어요. 그리고 옷도 하루에 20벌씩 갈아입어요. 옷도 이게 얼마나 비싼 건 줄 알아? 번쩍번쩍거리지? 이게 얼마짜리냐 하면 한 개에 천만 원짜리예요. 이렇게 나는 돈이 많아요. 하하하하하. 아, 딱 들어가서 술이나 마셔야 되겠다. 오늘도 내가 기가 막히게 비싼 술을 샀어요. 술 먹으러 들어가야지. 그런데 이 동네에는 날마다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거지가 있었어요. 그 거지의 이름은 나사로였어요. 배고파. 3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배고파요. 고기 냄새다. 이 집에는 날마다 고기를 구워 먹어. 오늘 여기서 고기 좀 얻어 먹어야 되겠다. 고기 먹고 싶어. 고기. 가만히 있어. 아저씨. 아유, 무서워. 저 아저씨는 엄청 무서워요. 아저씨. 누구야? 누구야 도대체? 난 술 먹고 있는데 누가 날 불렀어? 어린 여러분, 여러분들이 불렀어요? 그 이상하다. 아유, 혼날 뻔했다. 아니야, 그래도 그냥 가면 안 돼. 뭐라도 얻어먹어야 돼. 아저씨! 아저씨! 누구야? 아니, 도대체 어떤 녀석이 날 부른 거야? 이상하다. 야! 너 누구야? 이건 거지 같은 녀석이야. 거지 같은 녀석이 아니고 거지입니다. 야, 너 여기 뭐하러 왔어? 너 여기 밥 달라고 왔지? 밥! 정답입니다. 야, 이놈아, 너한테 줄 밥이 어디 있어? 너 밥 달라는 소리 하기만 해봐라. 고기 주세요. 뭐? 고기? 야, 이놈아, 너한테 줄 고기가 어디 있어, 이놈아? 너 나한테 밥이나 고기 달라고만 그래봐. 너 죽을 줄 알아, 이놈아. 밥이나 고기 달라고 안 그럴게요. 그래, 그래야지. 라이스 오고 비프 스테이크 좀 주세요. 아이고, 라이스하고 비프 스테이크가 뭐냐? 밥하고 고기요. 아니, 야, 이놈아. 이 녀석이, 너 일로 좀 와봐. 이 거지 같은 녀석. 너
계속해서 밥 달라고 그러면 넌 매맞는다. 아유, 제발 좀 때리지 마시고요. 제발 좀 밥 좀 주세요. 배고파서 그래요. 아니, 이놈이. 아유, 도망가자. 이 녀석이 그냥 남의 집에 와가지고 기분 좋은데 기분을 망치고 있어, 그냥. 에이, 나쁜 녀석 같아. 뭐야? 밥을 주기 싫으면 때리지나 말지. 왜 때려? 하나님, 난 너무 배가 고파요. 그리고 너무 슬퍼요. 그렇지만 이대로 돌아갈 수는 없어. 그래,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셨어. 저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셨어. 내가 밥은 얻지 못해도 복음을 전해야 돼. 복음을 전해야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어요. 누구야? 너 뭐야? 야, 너 또 밥 달라고 왔어? 아니요. 그럼 너 뭐 고기 달라고? 아니요. 그럼 뭐 하러 왔어? 아저씨. 왜? 그렇게 살다 죽으면 지옥 가. 뭐? 아저씨, 예수님 믿어야 돼. 야, 이놈아, 난 예수님만 믿어도 돈도 많고 집도 크고 그리고 몸도 건강하고 100살, 200살까지 살 수가 있어. 아저씨, 왜? 그래다 죽어. 뭐? 내가 왜 죽어? 내가 이렇게 몸도 막 건강하고 돈도 많은데 왜 죽어? 다 죽어. 아저씨, 죽음은 어디 가는 줄 알아요? 어딜 가긴 어딜 가? 공동묘지 가지. 아니에요. 아저씨, 그렇게 살다 죽으면 지옥 가요. 지옥이 얼마나 뜨거운 줄 알아요? 목욕탕이야? 목욕탕이 뭐가 뜨거워요? 더 뜨거워요. 야, 얼마나 뜨거운데? 잘 봐요. 아, 지옥이 얼마나 뜨거우냐면요. 아, 뜨거워. 너 어디 아파? 왜 그래? 아저씨, 예수님 믿어야 돼요? 안 믿어? 믿으세요. 아니, 너는 또 매를 맞으려고? 너 매 맞을래? 때려도 난 전도할 거예요. 아, 아니, 녀석이. 아, 이 녀석, 아유, 안 되겠다. 끈질긴 놈이야. 아유, 도망가자.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예수 믿어요. 아유, 정말 끈질긴 놈 만났네. 하여튼 예수 믿는 놈들이 제일 끈질긴 것 같아. 아저씨. 아유, 저 녀석 때문에 아주, 아, 오늘 자, 기분이 다 잡쳤네. 아저씨, 예수 믿어요. 이렇게 날마다 전도를 했어요. 하지만 이 부자는 이렇게 나사로가 열심히 전도를 해도 예수님을 믿지를 않았어요. 나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는 나사로가 죽게 되었어요. 아이고, 불쌍해라. 나사로가 병이 걸려서 그만 죽게 되었어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 약살 돈도 없고, 배는 고프고,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나사로야, 일어나라. 누구세요? 나는 하늘나라에서 내려온 천사니라. 너를 데리고 천국으로 가려고 왔다. 예? 내가 천국에 간다고요? 그렇다. 나는 온몸이 병이 걸렸어요. 냄새가 나요. 그리고 돈도 한 푼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천국에 가요?
너 이런 노래 못 들어봤니? 무슨 노래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 들어봤어요. 천국은 돈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천국은 뭘로 가는 거예요? 너 이런 노래 못 들어봤니? 무슨 노래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들어봤어요.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거야. 너 예수님 믿었어 안 믿었어?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다 죄가 용서받아서 천국에 갈 수가 있어요. 와, 그럼 나 오늘 천국 가는 거 맞아요? 그래요. 자, 날 따라오세요. 어린이 여러분, 지금 제가 천국을 가게 됐거든요. 빨리 와요.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요. 어린이 여러분, 제가요, 드디어 천국을 가게 되었어요. 빨리 와요. 아, 이리 와요. 나사로는 천사와 함께 천국으로 가게 되었어요. 박수! 아, 그렇지만 아, 이 나사로는 이렇게 천국을 갔지만 이 부자는 그렇지가 못했어요. 아, 부자는 얼마 있다가 그만 심근경색에 전립선암에 게다가 또 뭐 대장암이 겹쳐가지고 죽게 생겼어요. 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죽다니. 내가 죽다니. 안 돼. 난 오래오래 살아야 돼. 누구세요? 부자야. 나와 함께 지옥에 가자. 내가 왜 지옥을 가요? 그럼 어딜 가려고 그래? 천국 가야죠. 야, 죄가 많은 놈이 어떻게 천국을 가? 죄가 많으면 천국 못 가요? 죄가 용서받은 자만 천국에 가는 거야. 야, 너는 나와 함께 지옥에 가야 돼. 싫어요. 안 가요. 너 좋게 말할 때 갈래? 매 맞고 갈래? 안 가요! 안 가요! 아무래도 안 되겠구만. 가만히 있어봐. 얘는 좀 이런 걸로 다 혼 좀 내줘. 이게 뭐예요? 자, 아프지? 제발 찌르지 마세요. 자, 갈 거야 안 갈 거야? 갈게요. 내가 지옥을 가다니. 자, 빨리 와요. 살려줘요. 어린이 여러분, 나 좀 살려줘요. 하지만 이 부자는 그만 지옥으로 끌려가고 말았어요. 자, 그렇다면 천국에 간 나사로는 과연 어떻게 살고 있었으며 지옥에 간 부자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우리 여러분들에게 2막과 3막에서 간단히 보여주도록 하겠어요. 아, 우리 여러분들은 꼭 천국에 가야 돼요. 우리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다 같이 박수! 네. 와, 여기가 천국? 와, 아름다워. 네, 나사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름다운 천국을 가게 되었지요. 와, 이곳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사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믿은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천국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천국에 오고 싶죠? 그런데 오늘은 나사로가 천국에 오는 날이에요. 내가 우리 나사로를 깜짝 놀라게 해주어야지. 여기 살짝 숨어있자.
천국이 너무 좋은 것 같아. 내가 이 아름다운 천국에 오다니.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잡혔다. 할아버지 누구세요? 아이고, 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야. 근데 할아버지. 왜? 할아버지는 멋있는 모자를 쓰고 있는데 난 왜 없어요? 이렇게 천국에 왔으니 내가 면류관을 씌워줘야지. 자, 우리 나사로에게도 면류관을 씌워줄 테니 다 같이 박수를 쳐줘야 돼요. 자, 다 같이 박수! 우와! 천국에서 면류관 쓰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 누구나 이 천국에 오면은 그동안에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사명 감당하고 전도한 그 상급에 따라서 이렇게 아름다운 면류관을 쓰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를 너무 잘했어요. 그래, 교회도 잘 다녔지. 네, 세계로 중앙교회를 열심히 잘 다녔어요. 잘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면류관을 쓰게 된 거예요. 고맙습니다. 그래. 근데 이상해요. 뭐가? 천국엔 왜 이마트나 홈플러스가 없어요? 아유, 그런 거 뭐하게? 사발면 사 먹어야 되는데. 야, 사발면을 왜 천국에 와서 사 먹어? 그런 건 천국에 없어요. 그러면 천국에서 뭐 먹고 살아요? 저기 봐. 저기 저렇게 맛있는 과일들이 산더미 같이 있지 않아? 와! 저거 나 공짜로 먹어도 돼요? 그럼, 공짜로 먹어도 돼. 근데 애들이 저 강물에서 막 목욕을 해요? 저긴 생명강이야. 저 생명수강에서 누구나 다 목욕을 할 수가 있어. 근데 더러워. 뭐가 더러워? 애들이 막 수영하다가 막 물을 막 마셔요. 아니, 근데 뭐가 더러워? 애들이요? 수영하다가 몰래 오줌을 싼단 말이에요. 저도 종종 그랬거든요. 얘들아, 너희들도 종종 그러지? 뭘 아니야. 근데 그걸 막 마시면 어떡해요? 왜 웃으세요? 전국에선 똥오줌을 안 싸요. 예? 그럼 화장실도 없어요? 그럼 전국에선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와. 근데 전국에는 왜 병원이 없어요? 전국에는 아픈 사람이 없어요. 코로나도 안 걸려요? 그래. 와. 근데 전국엔 왜 경찰서가 없어요? 전국엔 나쁜 죄인들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모든 용서받은 사람만 들어오기 때문에 경찰서가 필요가 없어요. 와, 그래요? 근데 내가 이 천국에서 도대체 몇 년 동안 살 수 있어요? 그래, 몇 년 동안 살 것 같니? 100년이요? 에게게, 겨우 100년. 1000년이요? 에게게, 겨우 1000년. 만년이요? 에게게, 겨우 만년. 100만년이요? 에게게, 겨우 100만년. 에? 그럼 도대체 내가 몇 년 동안 사는 거예요? 잘 봐라. 예. 영원히 사는 거야. 그렇게 오래 살아요? 영원히 죽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영원히 사는 거야. 와. 근데 이상하다. 또 뭐가 이상해? 그 부자 아저씨는 왜 안 보이지? 아니, 부자라니? 우리 동네에 아주 돈이 많은 부자가 있었어요. 양주에서도 제일 돈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아저씨도 죽었는데 왜 안 왔을까? 그 사람은 여기 못 왔어. 그 아저씨는 돈이 많이 있었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여기 못 와요. 그 사람은 집이 엄청 많았어요. 집이 아무리 많아도 여기 못 와요. 에? 그럼 어디 갔을까요? 지옥에 갔어. 지옥은 어떤 곳이에요? 에이, 끔찍해. 자, 우리 천국 구경이나 가자. 할아버지, 지옥 구경시켜주세요. 아니, 마, 천국에 와서 왜 지옥을 구경시켜달라고 그래? 할아버지, 구여주세요. 참 이상한 놈 다 왔네. 좋아. 그렇다면 내가 지옥을 한 5분 동안만 구경시켜줄 테니 나중에 절대 지옥 갈 생각하면 안 돼. 알았어요. 여러분들도
한 5분 동안만 보여줄 테니 나중에 절대 지옥 가면 안 돼요. 알았어요? 약속해요. 자, 그럼 딸을 따라오너라. 어린 여러분, 제가 드디어 지옥을 구경 가게 생겼어요. 빨리 와요. 아니, 잠깐만. 할아버지, 잠깐만. 어린 여러분, 제가요, 지금부터 이제 지옥을 가서 구경을 하게 되었거든요. 빨리 와요. 이리와요. 우리 나사로는 이제 지옥 구경을 가게 되었는데, 아, 과연 지옥이 어떤 곳인지, 네, 여러분들도 아마 궁금할 거예요. 우리 지옥을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지옥은 너무 무서워. 아, 지옥은 너무 괴로워. 아, 지옥은 너무 뜨거워. 배가 고파. 아,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 아, 지옥은, 아, 지옥 무서워, 뜨거워. 배가 고파, 잠을 잘 수가 없어. 아, 목이 말라. 누구십니까? 아버지! 아무나 아니요! 그 옆에 있는 것이 나사로가 아닙니까? 그렇다. 아, 나사로는 돈도 없고 날마다 밥이나 먹던 거지인데 어떻게 천국을 갈라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아, 왜 나를 안 보내주시는 거예요? 너에게는 많은 기회가 있었다. 하지만 네가 그 기회를 다 놓쳤다. 아니에요. 내가 분명히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간다고 말했잖아요. 어린 여러분, 내가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근데 왜 내 말을 안 들었어요? 난 몰랐어. 지옥이 정말 있는 줄 몰랐어. 아브라함이요, 소원이 있습니다. 뭔데?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혓바닥에 떨어뜨려 주세요. 왜? 목이 말라요, 한 방울만. 안 된다. 왜요? 천국과 지옥 사이엔 커다란 구렁텅이가 있어서 여기서 내려갈 수도 없고 또 거기서 올라올 수도 없느니라. 아, 그러면 나사로를 양주 옥정동에 있는 우리 집에 보내주세요. 아, 거기 또 왜 가? 우리 식구들이 다 예수님을 안 믿고 날마다 우상 숭배만 하고 귀신만 믿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 식구들에게 전도를 해서 이 뜨거운 지옥에 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것도 안 된다. 왜요? 지금 옥정동에는 세계로 중앙교회가 있어서 목사님과 전도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이 또 제1여전도회 해가지고 날마다 전도를 다니고 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그분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비록 죽은 자가 다시 태어난다 할지라도 결코 듣지 아니하리라. 자, 나사로야, 이제 다 봤지? 예, 끔찍해요. 나 안 볼래요. 자, 우리 전국 구경이 나가자꾸나. 나 좀 살려주세요. 지옥은 무서워. 이게 뭐야? 아, 이것도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왜 꼴이야? 무서워. 가비가 무서워. 아이고, 지옥에 왜 이렇게 무서운 괴벌들이 많이 있는 거야. 무서워. 지옥은 너무 무서워. 이것도 뭐야? 누구야? 부자는 이렇게 지옥에서 끔찍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어린이 여러분들은
천국 가고 싶어요? 지옥 가고 싶어요? 우리 모두 천국에 가려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어서 아 천국 가시길 바래요. 감사합니다.